왜안 맡겨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왜안 맡겨질까? 제목도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오늘 너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경영을 이루시리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설교하신 것들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 내용의 말을 들은 횟수를 말한다면 1000번이 될까요? 2000번이 될까요?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간에도 대화를 하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못 맡겨도 다른 친구 집사님한테 충고할 때는 꼭 다 하나님께 맡겨. 쉽게들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았다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지금도 감사합니다만은 지금과 같아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안 맡겨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도 실제로 맡겨지지를 않습니다. D증권회사에서 12명의 고객들에게 투자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억 가까운 돈을 증권회사가 돈을 받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증권회사가 대행하다가 그 16억 전체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D증권회사의 과실을 인정하는데 이름이 뭐냐면 부당 투자 권유라는 제목으로 과실을 인정하도록 해주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2억어치 주식을 사서 증권회사 직원에게 맡기고 잠깐 출장을 갔다 온 사이에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통장에 500만 원 남기고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2억을. 그래서 작년 한 해만 해도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서 일어난 이런 식의 재판건이 1000건에 가까운 900건이 넘는 건수가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권회사를 찾아서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그 우리의 돈을 맡기면서 주식 투자를 통해 늘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안 되죠. 제 고종 처남 중에 젊었을 때 증권회사에서 투자 자문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미국 여행을 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네가 투자 자문을 하면 제대로 주식이 팍팍 늘어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매형 그렇게 정확하게 늘어난다면 내가 뭐 때문에 자문이나 하고 앉아있겠소. 빚을 내서라도 내가 하고 말지.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맡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맡기라고 합니다. 근데 왜 안 맡기는 겁니까? 부당 투자 권유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맡기라는데 안 맡깁니까? 아니 맡기려고 하는데 안 맡겨집니다. 그 말이 맞아요. 안 맡겨지지요. 맡기려고 하는데 안 맡겨집니다. 내 마음이 거기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조바심과 걱정과 근심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안 맡겨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안 맡겨지냐? 아니 증권회사 직원이 맡기라고 해도 맡기면서 피 같은 돈을 왜 안 맡겨집니까? 여러분 투자했다 날린 돈 있죠? 분명히 괜히 숨기려고 그러지 말아요. 다 알아. 분명히 고액이건 소액이건 다 경험들이 있어. 투자 하나님이 맡기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이 안 맡겨져요. 왜 그러냐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맡긴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에이 맡긴다는 말을 모를 리가 있겠어? 알지 다 알죠. 그러나 모르더라는 겁니다. 맡긴다는 말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지만 일의 응답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계획하는 일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완전히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계획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면 내 일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아내 잃고 다 잃은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바란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맡긴다고 하는데 남의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강탈해가지고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자식의 일을 맡긴다 하나님께. 제가 한번 물어봐요. 자식이 여러분 거라야 여러분이 맡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원래 자식이 여러분께 아닌데 여러분이 왜 맡겨요? 여러분이 뭔데 맡겨요? 남의 거를? 뭐를 맡기겠다고 맡기라 그러겠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게 뭐야?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못해서 적신이 나왔어요. 알몸으로 다 새빨간 핏덩어리가 나왔습니다. 그 이제 맡기라 그래. 뭘 맡겨요 내가? 내가 원래 핏덩어리로 나와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에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내 맘대로 못한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키 한 자를 더하고 더 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것 아닌 것들을 누구한테 맡기고 말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평생 들은 말이 맡기라는 거예요. 맨날 맡기라. 그런 말은 성립이 되지가 않죠. 내 게 있어야 맡기지.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소변이 말이 없습니다. 보니까 공원에 간이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친구가 내게 자기 가방을 맡기고 가서 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젠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가방을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맡겨요? 내 가방이 아닌데? 그 가방 임자는 나한테 맡겼지만은 나는 어떻게 한다고? 맡기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주는 거예요. 내 게 아닌 거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맡기라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지요. 적신으로 태어난 여러분에게 완전히 여러분의 거라고 도장 찍어준 여러분의 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코가 여러분 겁니까? 나 이 코 봄철마다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말씀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코를. 눈도 마찬가지야. 어느 것 하나 낼 게 없어. 뭘 어느 걸 어떻게 무엇 때문에 맡긴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뭘 맡겨야 될지를 모르니까 안 맡겨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맡기라 그래도 안 맡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맡길 게 없어요. 실제로는 남의 돈을 강탈하고 남의 아이를 유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내가 다시 주인에게 맡기면서 이 아이를 내가 너한테 맡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맡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은행에 돈 맡겼어요. 그리고 통장 받아옵니다. 그렇죠? 은행에 맡겼습니다. 그 이자가 늘어가요. 이자가 늘어가. 또 가정부에게 집안일을 맡깁니다. 달마다 페이를 줍니다. 돈을 줘요. 그리고 가정의 일을 맡겨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두 경우 모두가 다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맡기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맡긴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말입니다. 산 위에서 커다란 돌멩이나 커다란 바위를 굴려 떨어뜨리는 걸 말합니다. 돌멩이가 일단 산에서 굴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돌멩이와 떨어지는 바위를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도 보면 내 맡긴다는 말이 뭐냐 하면 나의 사물이나 나의 일을 스스로 전혀 관여하지 않고 남에게 마음대로 다루도록 남의 처치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식모에게 집안일을 맡겨놓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밤 저녁 반찬은 뭐 해라? 빨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림질은 이렇게 해라. 간섭을 하면서 맡깁니다. 왜요?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내 돈을 놀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맡깁니다. 이건 맡기는 게 아니라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기려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자식의 앞날을 맡아주시옵소서. 맡아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는데 직장이 없습니다. 그 직장의 미래를 맡아주시옵소서. 맡아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어떤 기도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맞먹는 기도입니다. 왜? 그 자식은 내 게 아닙니다. 내 거라야 내가 맡기지요. 원래 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자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자꾸 맡아달라고 그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자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찬탈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맞먹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식뿐입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나님 보고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면 맡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마치 은행 통장에 맡겨놓고 내가 자식을 맡겨놓고 원하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목적을 향해서 자식을 이렇게 이끌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맡기는 게 뭐냐면 진짜 자식을 구워먹든 삶아먹든 전혀 관여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해 놓고는 그 다음에 대학 떨어지면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이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고용했는데 고용한 하나님이 내가 고용한 고용주의 의도대로 안 해준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거 아닌 것들과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점이 맡기냐 못 맡기냐 안 맡기냐 맡겨도 안 맡겨진다 이런 모든 일에 비밀스러운 이유와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맡긴다고 하는 말이 보면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전체의 문맥과 흐름을 볼 때 맡긴다고 하는 말이 그럼 도대체 뭐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맡긴다는 건 어쨌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넘겨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드리려고 하면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들이밀어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그 관계하는 일의 자리를 떠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을 거예요. 뭐 스위스가 아주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은 나라다. 그 예를 들 때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때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스위스에서는 시계를 놓고 가도 아무도 시계를 안 집어간다. 어떤 사람이 세수하다가 수도가에서 공원 수도가에서 시계를 벗고 갔는데 그 다음 해 출장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시계가 그대로 있더라. 태엽까지 감아줘가지고 누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야. 정말 감동받았어요. 전 초등학교 때 어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스위스가 그 당시만 해도 온 세계의 시계를 다 공급하던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남이 쓰던 시계를 왜 차겠습니까, 그게? 에? 말이 안 되지. 근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1년 만에 찾아요. 어떻게 찾아? 그걸 그대로 놔뒀어. 그대로 놔뒀어. 자꾸 내 자식, 내 사업, 내 인생을 내가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하지 말고 그냥 있는 자리에 내버려 두라니까요. 그러면 원래 주인이 우리가 맡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원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맡고 계세요. 원래 맡고 계세. 맡고 계세. 어느 나라 말이야 이건 또. 별말이 다 나오네. 열려다 보면. 에? 맡고 계세요 그냥. 우리가 맡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나만 손떼고 물러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 주인 찾아주려면. 경찰서에 갖다 주지 않습니까? 내가 끼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맨날 자기가 주순 어? 다이아몬드 반지를 말이지 끼고 다니면서 아, 나 이거 주인 찾아줘야 되는데 그리고 동대문에 있다가 또 주인 찾아줘야 되는데 강남으로 왔다가 그 주인에게 갔다가 왔다 언제 찾아 그거를 어? 경찰서 한 군데 놔둬야지요. 내가 마음으로 끌고 다니는 거야. 어떻게 끌고 다녀? 동창회를 가도 자식 생가, 친정을 가도 자식 생가, 남편을 만나도 자식 생가, 맨날 자식을 끌고 다녀, 마음에 담고 다녀. 그 자식 된 자식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언제 그걸 맡아서 당신 마음대로 하시노?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맨날 끌고 다니고, 맨날 쫓아다니고, 어? 들고 다니면서,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버스 타도 맡아주세요, 뭐 전철 타도 맡아주세요. 어디서 맡아, 자식을? 놔야지 맞지, 놔야지.
이게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자꾸 맡기라고 맡기라고 하니까 자 맡긴다는 얘기 결정적으로 하고 일찍 끝내죠. 오늘 찬양도 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안 해도 내일 설교를 못하러 또 하겠습니까? 어? 자 맡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짐을 맡깁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 찬양 부른 가운데 어? 죄짐을 지고 고나거든 하는 그런 찬양도 불렀습니다만은 짐을 맡겨요. 짐을 맡길 때 어떻게 맡기냐면 이렇게 맡기면 되세요. 짐을 맡길 거니까 비행기 그 비행사 직원들 창고에 앉아 있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짐을 들이대세요. 이렇게 짐을 자꾸 짐 맡아주세요. 짐 맡아주세요. 자꾸 그러세요. 그러면 그 비행기 직원이 어떻게 합니까? 짐을 덥석 맡아주지요, 그렇죠? 그럽니까? 비행기 안 타보셨구나. 이 촌 사람들하고 뭐 얘기가 안 돼. 에? 비행기에 짐 탈 때 자꾸 그래 보시는 거야. 짐을 맡아주세요. 짐을 턱 올려놓는 거야. 짐을 턱 올려놓고 이 짐 맡아주세요. 어? 죄 짐 맡은 우리 구주하고 짐 맡아주세요. 짐 계속 맡아. 그럼 맡깁니까? 아니에요. 짐 놔둬요. 다 놔두고 내 여권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짐을 벨트에다 싣고 가버리는데 마치 돌을 굴리는 것처럼 굴려버려요. 그냥. 그리고 들어가요. 나는 그 이후에 짐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안 해. 편안한 객실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가고 짐은 짐칸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딱 태평양 건너서 넘어가서 내려보면은 짐이 정확하게 와서 나 잡아 잡수 하고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신다 맡아주신다. 우린 자꾸 내가 맡은 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짐을 들이댑니다. 짐을 들이대요. 이 짐을 맡아주세요. 이 사업을 맡아주시고 이 자식 일을 맡아주세요. 하나님 맡으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여권 내놓으면 돼요. 내 여권 내놓으면 돼요. 내가 맡고 있는 짐,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일과 짐을 자꾸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말하지 말고 다 제껴놓고 잊어버리고요 내 여권을 들이밀어요. 내 참모습을 확인시켜주세요. 하나님에게 내 여권이 뭐냐, 내 진짜 모습, 하나님이 태승철이라고 하는 인격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사진, 내 아내가 보는 태승철이는 가짜예요. 우리 자식이 보는 태승철이는 가짜입니다. 우리 아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남자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자식이 보고 있는 그런 전능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진짜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들이밀라는 얘기예요. 그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게 내 진짜 모습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동료들이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내 모습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짐이 안 맡겨지는 겁니다. 안 맞아. 여권이 안 맞거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내 모습과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일을 맡기려는 사람이 얼굴이 안 맞아요. 안 맞아. 어떻게 짐을 맡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주님 앞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하나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고 과신 면류관 쓰고 피 흘리며 돌아가신 그 모습이 그게 납니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너 맞았어. 네 영혼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거든. 딱 일치한다는 걸 확인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객실 안으로 들어가서 앉는 것처럼 들어가 버립니다. 짐 아무것도 손 안 대요. 다 놔둬요. 다 놔둔 채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벨트에 내가 관계하던 모든 것들이 올라서는 겁니다. 올라서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중간에 상관도 안 하고 보이지도 않았던 내 인생의 짐들은 태평양을 건너서 밴쿠버로 가고 밴쿠버에서 일로 오고 말입니다. 밴쿠버 밖에 못 가보니까 예를 들려도 다른 도시에 나오지를 않네 도무지. 그럼요. 그 뭐 바다만 건너가요? 산을 넘고 로키 산맥 넘죠.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시베리아 벌판의 난관을 지나서 한번 서울에 도착하려고 해보세요. 바다를 건너 난관을 지나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배를 저어가라 험한 바다 건너 저편 희망의 나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내 여권을 드러내면서 확인만 되면은 내 인생의 짐 모두를 하나님이 다 짐칸에 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참 어렵게 살고 계셨던 것이에요. 어렵게 살고 계셨던 거예요. 50이 넘어가신 분들은 분발하세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봐. 너끈해요. 앞으로 내게 주어질 인생의 짐이라도, 인생의 짐이라도 그것들이 맡겨질 수만 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감상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요. 감상을.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우리가 경영하는 것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내 모습인 것을 인정하고 나면 진짜 하나님이 맡아주시게 됩니다. 맡아주실 때 그래도 사는 건 내가 살잖아요. 직장 일을 하나님이 맡아주셨다. 그래도 사는 건 내가 직장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경영을 주십니다. 그 경영을 따라 가다 보면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조심하세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히 지으셨다. 심지어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관여하던 일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당신이 일을 처리해 나가실 때에 때때로 우리의 눈에 비춰지기를 이 일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일이 되어가는 모양이 영 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을 놓을 수가 없게 일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일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인생에 악인이 끼어들지라도 그 악인조차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여권 보여드리고 그리스도 안에 비행기 타듯이 탑승해서 앉았으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짐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있으면 네가 도착해야 될 그 시점에 도착하고 나면 짐이 빙빙 돌아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혹시 그 사이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거들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심지어는 원수나 악인이 내 인생에 끼어들더라도 그들의 악함조차도 이용해서 일을 이루어 가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맡긴다는 거 내가 마음에 걸려있는 문제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맡아주세요 해갖고 맡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 어떡합니까?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나를 맡기는 나를 주님의 품에 던져버리고 나를 맡겨버리면 내가 관계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제가 아는 친척 중에 아주 부잣집으로 시집간 지금은 뭐 60이 훨씬 넘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형제가 네 분이 계셨어요. 딸이 하나고 시집을 가서 굉장히 부잣집에 지금도 사업이 너무 번창하고 있습니다. 번창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집 가셔서 친정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정 오빠들까지 친정 조카들까지 그분의 경제적인 혜택을 안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다들. 지금도 보고 있어. 하여간 나도 그런 딸 하나 낳아야 되는 건데 완전히 틀려버렸어요. 네. 아들이 돈 벌어갖고 그렇게 못 썼는데 딸이 돈 벌면 쓰더만요. 부모님들이.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시집갈 때 한 번도 그 따님이 부모님들을 맡아달라고 신랑한테 부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오빠들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중에 한 오빠는 평생 그 재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취직을 하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맡아달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 여자분은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과 관계된 모든 삶을 그 신랑이 다 맡아주더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자꾸 우린 우리 자식을 맡기려고 그래. 우리 자식의 미래를 맡기려고 그러고 내 사업을 맡기려고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를 맡겨. 네가 네 사업을 나를 통해서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 한 여전히 네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잖아.
나를 고용하겠어? 하시는 거예요. 나를 고용할래? 나를 고용해서 자식 인생 한번 잘 되게 해볼래? 나를 고용해서 네 사업 잘 되게 해볼래? 그래갖고 나를 믿는 거니? 그러지 말어. 이젠 좀 그러지 말아요. 이젠 그러지 말아요. 그냥 시집가듯이 달랑 나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나를 달랑 드리면 내가 관계하던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아니 돈을 많이 버는 사위 하나를 얻어도 온 친정 식구가 다 난리인데 혜택을 받고 하나님께 시집을 가버리고 나면 내가 관계하던 모든 것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기대가 커요. 여러분, 저하고 관계를 맺었죠, 어쨌거나. 싫으나 좋으나 관계를 맺었죠. 이제 제가 시집 갈 겁니다. 시집 갈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세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덕을 볼 테니까, 내가 달랑 시집 갔으니까 이제 저만 민다는 말이 안 되네. 내가 시집 갔다는 사실만 기억하시고, 그래, 한번 시집 가가지고 이 친정 쪽이 어떻게 혜택을 주나 한번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세요. 떡고물이라도 주어질 겁니다. 다 그렇게 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전체를 태목사가 하나님께 시집 가면서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라니까요.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태목사와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정도만큼 태목사는 내 인생에 자기 발가락 때만큼 맺도 안 된다. 그러면 그만큼 역사할 거고. 야, 이거 완전 장사같이 돼버린다. 맡긴다는 거? 이제 그 비결을 아셔야 돼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살아갈 때 맡긴다는 것은 남의 거 내 건 줄 알고 있던 그 자리를 조용히 손 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떠나요?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내가 가면 다 맡아주실 것입니다.